무사도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수라도란 이기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악기나 차리되어 눈앞에 모든 적들을 베겐노라. 사무라이 스피릿 이야기 시작합니다. 1786년 일본 텐메이 시대, 도쿠가와 막부의 중신인 다노마 오키스고가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일본은 최악의 대기근을 겪고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어갔지만 막부에선 해결할 움직임조차 없자 히노아국 다이묘 쿄고쿠 히노와 노카미 가오오는 막부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기근에 많은 백성들이 불만을 가졌기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했지만 가오오의 반란은 의외였죠. 왜냐하면 그는 도쿠가와 막부의 충신이며 애국심이 투철한 다이묘였기 때문입니다. 훗날 쇼군이 될 도쿠가와 막부의 정남 도쿠가와 요시토라. 한때 가오오가 훌륭한 쇼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서 키우던 인물이지만 정치보다는 여자와 풍류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때 존중하던 가오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우연히 지나간 마을에서 백성들이 굶어 죽고 인육을 먹는 모습을 보자 나라를 구하기 위해 가오오의 반란을 진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검술 지도자이자 요시토라의 스승인 야규 주베이. 훗날 쇼군이 될 요시토라의 신변을 보호하려 합니다. 강자와의 진검 승부를 즐기는 떠돌이 검사 하오마루. 테마 건객 가우인 니코친의 제자이며 무패를 자랑하는 검술가였지만 주베이에게 생애 첫 패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니코친의 또 다른 제자이자 하오마루와 함께 수련했던 동문 키바가미 겐주로. 사악한 성격 때문에 스승에게 파문당했고 돈을 벌기 위해 사람도 서슴없이 죽입니다. 그의 인생 목표는 하오마루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간 인자 군단의 두령이며 도쿠가와 막부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닌자 하토리 한주. 요시토라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몰래 미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누적의 무녀 나코루루.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대기근과 고대의 악마 아망의 부활로 자연이 망가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자연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히노아국으로 향합니다. 나코루루의 여동생 리무 루루. 매일 같이 놀던 언니가 여행을 떠나자 몰래 뒤따라갑니다. 유쿠 출신의 테마사 마지키나 미나. 사악한 기운을 쫓던 그녀는 고대의 악마 아망의 기운을 느끼게 되고 악마를 무찌르기 위해 히노아국으로 향합니다. 발도술의 달인 타치바나 우쿄.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검사로 남은 인생은 사랑하는 여인 오다기리에게 바칠 궁극의 꽃을 찾기 위해 방랑 중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동문이던 유메지가 가오와 함께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막으려 합니다. 중국의 도인 리우 윤페이가 일본에 나타나는데 과거 중국의 재앙을 몰고 왔던 악마 아망을 봉인시켰던 인물로 일본의 아망이 다시 부활한 것을 알고 재봉인시키기 위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아망은 가오의 몸속에 빙의해 있었습니다. 가오는 조종을 당하고 있었고 반란도 그의 의지가 아니었던 것이죠. 전쟁과 대기근의 여파로 일본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인육을 먹었습니다. 쿠사레게도는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신의 가족들을 먹었고 결국 요괴가 되었는데 리무루루를 발견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순간 쿠사레게도의 딸 히카나가 등장해 리무루루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하지만 히카나는 쿠사레게도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가오우의 용병
상쿠로가 하오마루에게 패배하고 우켜는 유메지를 만나 반란을 멈추라고 설득하지만 그녀는 말을 듣지 않았죠. 유시토라는 가오를 만났지만 자신이 알던 그가 아님을 눈치챕니다. 가오를 빙의하고 있던 아망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망은 요시토라에게 패배하고 가오도 빙의가 풀립니다. 가오는 자신을 죽이라고 하지만 요시토라는 자비를 베풀었고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 요시토라는 하오마루의 강함을 알아보고 자신의 막부로 영입하려 하지만 거절당하고 하오마루는 다른 강자들과 싸우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우쿄도 궁극의 꽃을 찾기 위해 다시 여행을 떠나지만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었죠. 1787년 키노와의 대란과 함께 다누마 오키스쿠 원로가 실각되고 마츠다이라 사다노부가 신이 원로로 취임됩니다. 사다노부는 취임과 함께 간세의 계획을 추진했지만 일본 각지에 알 수 없는 기근, 화재, 밀란이 창궐했고 이러한 부정적인 기운이 암운으로 구체화되어 일본 열도를 휩쓸었습니다. 막부는 이 암운을 조사하기 위해 건객들을 파견시키는 한편 다양한 사유를 가진 무사들도 암운의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갈포드, 미국인 닌자로 나코루루와 같이 평화를 중시합니다. 애완견으로 퍼피가 있습니다. 어스퀘이크, 갈포드와 함께 닌자가 되기 위해 미국에서 넘어왔지만 현재는 도적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귀족 출신 기사 샤를로트 크리스티는 드콜데 자신의 조국에 일어난 재앙을 조사하기 위해 세계를 떠돌다 일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마야족의 수호전사 탐탐 마을 대대로 내려오는 구슬이 도난당해 행방을 찾던 중 샤를로트의 배에 잔입해 일본까지 오게 됩니다. 셀류 쿄시로 에도에서 유명한 가부키 연기자지만 야쿠자를 이끌고 있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청나라 황제의 명을 받아 암운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된 우루샹 여자애죠 다리대거 쿠라마 야사마루 도쿠가와 막부의 누명을 쓰고 처형당한 아버지의 복수를 노리고 있는 의적입니다. 이름을 제외한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여전사 시키 과거 비통하게 죽어 이승을 떠돌던 시즈카 고젠의 영혼이 있었습니다. 시즈카의 영혼은 암운의 영향을 받아 강력한 악령이 되어버리고 마계의 문을 열어 일본 열도에 혼란을 준 것이었습니다. 대기근과 가오우의 반란은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죠. 久しぶりだな, 겐지로. 동문의 요시미とはいえ, そんな殺気を向けられちゃうな. どっちが上か, そろそろ白黒つけようぜ! ふざけ! 貴様を殺す! 青丸! 일본 열도의 혼란과 하오마루와 겐주로의 엄청난 전투 에너지로 시즈카 고젠은 완전히 실체화되어 나타나게 됩니다.
나그나레바 이. 세나이 크루시 니카이 나니모카모 오로베 오. こいつが 자기의 오야다마가. 아이템이 돋대 후속하니 이그지. 하오마루에게 패배한 시즈카 고제는 원한의 파동에서 벗어납니다. 아, 私は何をしているの? どうして忘れていたのかしら? 辛く苦しいこともあったけど 幸せな思い出もたくさんあったわ。 あなたが私を苦しみから解放してくれたのですね。ありがとう。これでやっと向こう側へ行けます。しずやしず、しずのおだまき繰り返し、昔を今に、なすよしもがな。 시즈카 고제는 승천하였지만 각성할 때 발생한 아몬의 여파로 마계의 문이 열립니다. 이로 인해 다시 혼란이 시작됩니다. 과거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신 고니시 유키나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카톨릭을 믿는 다이묘였죠. 고니시가 관리하던 시마바라도 카톨릭이 번성한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전쟁을 일으켰고 고니시는 도쿠가와에 맞서 싸우지만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고니시는 참살당했고 도쿠가와 막부는 카톨릭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1638년 분노한 시마바라 카톨릭 신자들은 반란을 일으켰는데 반란군의 지도자는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추정받는 아마쿠사 시로도키사다. 1년간의 전쟁 끝에 반란군은 패배했고 아마쿠사는 100년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유언하며 죽습니다. 그의 영혼은 도쿠가와 막부에 대한 원한을 가진 채 떠돌게 되었고 100년 후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아마쿠사를 부활시킨 것은 암흑신 암브로시아입니다. 텐메이 대기군과 반란으로 생긴 부정적인 기운을 모아 현세에 강림하려 했고 더 많은 힘을 모으기 위해 아마쿠사를 이용해 세계를 파멸시키려 했습니다. 아마쿠사는 암브로시아에게 가마다의 보주라는 구슬을 받았고 하토리 한조의 아들 신조를 숙주삼아 부활한 뒤 도쿠가와 막부와 세계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가다마의 보주는 탐탐이 찾고 있던 마야족의 신성한 구슬입니다. 구슬의 힘으로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키고 불길한 징조를 느낀 청나라의 무장
왕토는 일본으로 오게 됩니다. 마계에서 넘어온 시라누이, 개난. 하토리 안조는 자신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아마쿠사를 찾고 있습니다. 동물들이 갑자기 난폭해지자 나코루루도 재앙을 막기 위해 나타나고 자신의 오빠 탄탄과 마야족의 구슬을 찾기 위해 일본에 나타난 참참. 유럽과 미국에서도 혼란이 일어나 사람들이 광기를 일으키고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무사들이 모이고 불길한 징조가 발산되는 곳으로 옵니다. 그때 아마쿠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암브로시아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었죠. 아마쿠사는 패배했고 암브로시아의 강림도 실패합니다. 이때 아마쿠사의 영혼은 두 개로 나눠진 뒤 사라집니다. 하오마루의 약혼자 오시즈가 나타나지만 검술가의 길을 걷기 위해 냉정하게 떠납니다. 아들을 구하지 못한 하토리 안조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결을 하려는데 도쿠가와 막부를 위해선 살아야 한다며 구한 인자들이 말립니다. 우켜는 사랑하는 여인 오다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버티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난폭했던 동물들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전 세계에 일어난 혼란들도 멈췄습니다. 강자를 찾아 떠돌던 하오마루는 장쿠로라는 인물을 알게 됩니다. 미나즈키 장쿠로. 과거 실수로 아들을 죽여 미쳐버렸고 사람들을 무차별로 살육하고 다니고 원이라 불리는 막강한 존재입니다. 쿠비키리 바사라. 결혼식 날 장쿠로에게 습격당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죽었고 강한 원한이 아마쿠사의 영향을 받아 망령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김웅재. 디코친이 어릴 적 키웠지만 성격이 난폭하여 절러보냈고 중이 되어서도 성격이 난폭합니다. 히삼의 시즈마루. 모든 기억을 잃고 일본 전역을 여행하는 소년입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오니였고 오니와 자신의 존재를 알기 위해 여행 중이죠. 오니에 대해 조사하던 중 장쿠로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몸속에 알 수 없는 기운이 느껴졌고 불길한 기운에 이끌리듯 따라간 곳에는 장쿠로가 있었습니다. 장쿠로가 쓰러지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고 장쿠로는 오니의 힘을 받아 더욱 강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 시즈마루는 알 수 없는 힘이 폭주하여 각성하는데 장쿠로는 벼락을 맞고 죽습니다. 시즈마루는 장쿠로를 죽인 것을 기억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장쿠로의 시체가 사라졌고 기억하는 것은 단 한 가지였죠.
1789년 도쿠가와 막부는 재정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관세의 개혁을 추진했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반발이 일어났고 일본 열도에 다시 부정의 기운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나며 시마바라에 하나의 마성이 등장합니다. 마성의 주인은 악의 아마쿠사, 부정의 기운으로 힘이 강해져 있었고 세상을 다시 재앙으로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과거 하오마루의 검에 베어 갈라졌을 때 새롭게 부활했던 선한 아마쿠사는 부사들에게 악한 아마쿠사의 출현을 알리며 재앙을 막으려고 합니다. 카자마 닌자 마을에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세 남매의 장남 카자마 소게츠. 냉정한 성격이며 임무에 실패한 적이 없는 완벽주의 닌자입니다. 그의 몸속에는 물의 마귀 쓰이자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둘째 카자마 카즈키. 형과 정반대의 성격을 지녔으며 조돌족이지만 여동생 카자마 하즈키를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그의 몸속에는 불의 마귀 엔자가 봉인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의 힘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은 막내 여동생 하즈키의 봉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즈키가 납치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카즈키는 여동생을 찾기 위해 닌자 마을의 규칙을 어기고 무단 이탈했습니다. 소게츠는 탈주 닌자는 죽인다는 규칙 때문에 동생 카즈키를 죽이려고 추격합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구한 뒤 죽이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지죠. 아마쿠사를 없애기 위해 모든 무사들도 시마바라의 마성으로 향합니다. 카즈키를 납치한 것은 악의 아마쿠사였습니다. 과거 사라졌던 장쿠로의 시체도 아마쿠사가 가져간 것이었죠. 하즈키가 가진 복마의 힘을 이용해 장쿠로를 부하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즈키를 구하기 위해 아마쿠사와 싸우는 카즈키. 하즈키는 장쿠로를 부활시키고 쓰러집니다. 부활한 장쿠로는 아마쿠사를 베어버리죠. 하즈키는 기절해서 장쿠로를 봉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장쿠로의 강력한 힘에 하즈키는 밀렸지만 몸속에 있던 엔자가 각성해 카즈키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엔자는 카즈키의 의지에 감동받아 함께 공명하기로 합니다. 그때 소게츠가 나타나 카즈미를 죽이려 하지만 아마쿠사의 마성이 붕괴되었습니다. 여동생 하즈키를 구출했지만 소게츠는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죠. 임무를 완료하기 위해서 가족도 죽이려는 소게츠. 카즈키는 체념하고 형에게 죽기를 각오하는데 카즈키의 시체를 확인한 닌자 일족들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소게츠는 카즈키를 죽이지 않았고 일부러 약하게 베었던 것이었죠. 하토리 안조는 자신의 아들 진조를 구하기 위해 선한 아마쿠사를 찾아옵니다. 아마쿠사는 순순히 숙주였던 진조를 돌려주기 위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선아 아마코사를 데려가는데. 선했던 아마코사는 다시 악하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혼란이 시작되었고, 재앙이 다시 일어나자 무사들은 불길한 징조가 모이는 오솔의 산으로 향합니다. 프로이센 왕국의 나인하르트 지거, 4대 하신 중 하나인 현주원의 소유자이며 재앙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화신으로 백주원의 소유자 초시로, 창주원의 소유자 주베이, 홍주원의 소유자 하오마루가 있습니다. 겐주루는 하오마루를 공격하는데 하오마루의 홍주원을 노리고 있었죠. 겐주루를 사주한 것은 라쇼진 미즈키, 아마코사를 타락하게 만든 장본인이며 암브로시아의 강림을 계획 중이었죠. 암브로시아의 완벽한 부활을 위해 4대 아신의 용원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오마루의 홍주원을 빼앗으려는 순간 아마코사가 나타나 하오마루를 구해주는데, 몸속에 남아있던 선한 마음들이 각성해 미즈키에게 대항했던 것입니다. 아마코사는 죽었고 숙주였던 진조가 원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목숨을 건진 하오마루 앞에 쿠로코가 나타나 미즈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쿠로코는 니코친과 함께 미즈키를 봉인했었지만 워낙 강력해서 죽일 수가 없었죠. 미즈키가 다시 부활할 것을 대비해 니코친이 하오마루를 제자로 키웠던 것입니다. 악의 기운이 모이던 오솔의 산에는 마계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암브로시아의 강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마계에 진입한 하오마루는 미즈키와 대결을 벌입니다. 하오마루에게 패배하는 미즈키. 마계의 문은 닫히게 됩니다. 겐주루는 하오마루를 죽이기 위해 다시 나타났지만 하오마루의 약혼녀 오시즈가 나타나 겐주루를 막습니다. 여자는 죽이지 않기에 부상이 회복되면 다시 승부를 내자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 겐주루. 진조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조의 어머니 카이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건네줍니다. 결국 진조는 살아났지만 카이데는 죽고 말았죠. 카이데의 희생으로 하토리 안조의 닌자 인술은 후세에도 계승되게 됩니다. 오다기리는 우쿄를 기다렸지만 늙을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죠. 우쿄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계를 떠돌다
궁극의 꽃을 찾고 죽습니다. 마계로 돌아가지 못한 시라누이 계란은 많은 인간들에게 도전을 받아 싸웠지만 아내 아자미의 만류로 갱생하였고 가족들과 인간 세계에 적응하며 지내기로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1858년 시라누이마의 조상에게 죽습니다. 쿄시로는 미즈키의 숙주였던 비즈키의 육체를 살립니다. 비즈키는 오쿤이란 이름으로 개명하여 쿄시로와 함께 가부키 생활을 합니다. 미즈키의 망령은 모든 증오의 기운들과 함께 시공을 넘어 현대시대로 가게 됩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나코루루는 재앙을 막기 위해 현대시대로 넘어가고 부활하려는 미즈키를 막으려 합니다. 나코루루의 이야기는 더 킹 오브 파이터 스토리에서 계속됩니다.